나는 섹시해요. 아이 씨발. 뭘 뜻이 없냐? 미안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아가리 세계여행 오늘은 이탈리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아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이곳까지 와준 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23살 샌디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댓글에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머리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뭐 이분이 제가 막 특출나게 앞에 있는 거 아니고 이분이 뒤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섹시해요. 물음표로 끝나는 거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팝니다라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무슨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피자, 파스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샌디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음식은 뭔가요? 라짱냐. 짜장면? 아니, 씨발. 라사냐. 왜 짜장면 나와? 라자냐. 라사냐. 저 라자냐 알고 있는데 원토 발음이 라짱냐. 라짱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탈리아 발음 라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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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 자, 그러면은 샌디가 가장 좋아한다는 마르게리타 피자가 네. 마침 있었어요. 제가 주문한 거에. 진짜요? 네. 마르게리타 피자 시켰어요? 네, 있어요. 갑니다. 오! 오! 이거 정통 이탈리아 피자라고 이거 한 거예요. 미쳤다. 괜찮아요? 미쳤다. 아,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아직도 먹어봐야 돼요. 아, 그건 맛이는 중요해요. 와, 진짜 이탈리아 생겼어. 근데 네. 이것만 알려줄게요. 네. 이탈리아 마르게리타 피자는 토마토 이렇게 안 잘라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잘라요? 그냥 토마토 없어요. 아, 토마토가 토마토 아예... 토마토 소스만 있고? 씨발 미쳤네? 이거 약간 방금 그 잠깐만. 국뽕 유튜버의 느낌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국보 안 해요. 나는 국보 진짜 싫어. 한국 피자 대단해요. 막 지금 이익빌이었는데. 나도 그런 거 싫어요. 나도 싫어요. 김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김치가 좋지. 친친. 친친이 뭐예요? 아, 콤베? 그 이런 느낌. 쌌다. 뭐라고? 응? 아니. 고양이 어디예요? 고양이 집이 있어. 이탈리아에 어디가 태어난 곳이에요? 저는 시칠리아. 시칠리아? 네, 시칠리아. 역시 맛의 나라. 근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 뭐요? 피자 시키면 옆에 피클 나와. 피클? 우리 한국도 당연하게 나와요. 느끼하니까 피클이 딱 헹궈주잖아요. 아, 그딴 거 왜 먹어? 그러니까 먹지 마. 왜 이딴 걸 먹는 거야? 다음은 저는 이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브루스 케타. 뭐야, 싱떡아. 샌드위치. 와, 진짜 좋네. 와, 촌다. 어떤 느낌인가 이거는? 이게 구운 빵 위에 와. 오, 예스, 베이비. 아, 컴온. 아. 사실 그냥 저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파인애플 피자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거 먹을까 하다가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멀리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싶다 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파밖에 안 못 먹어. 김치찌개밖에 못 먹어. 삼겹살밖에 못 먹어. 텃밭 나를 사라졌어. 감사합니다. 아이 씨발!
물 티슈 없냐? 미안해요. 준비 안 했어요. 여기 원래 흘리는 게 제 먹방인 그거예요. 흘려도 돼요. 역시나 우리한테 익숙한 거. 한국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이탈리아 음식. 뭐예요? 까르보나라. 아 씨발 이거 뭔데? 미쉬... 잔나 아니야? 근데 크림 이거 안... 쓰레기 음식 아니야? 왜요? 왜? 존나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심통아. 아니 아니 이거 저기 배달은 하잖아요. 아니 일단 먹어보자. 한번 먹어봐. 먹어봐. 섞어 섞어 손 올려? 네. 반 나눠 먹자. 하나 둘 셋. 아 뜨거 씨. 이렇게 한국 배달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섞어 섞어. 어? 냄새 괜찮은데 생각하면? 어 그럼요 그럼요. 어 괜찮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때요? 아, 존나 맛있어. 이게 크림 파스타가 아닙니다. 개 맛있네.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엔 우유가 안 들어가는 걸 제가 배워가지고 이제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탄산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어, 뭐야 또? 시원하게 와인? 와우! 아, 마 씨발! 네가 조금 더!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미치더라고. 아, 너 진짜 씨! 맥콜. 맥콜은 한국에서 아. 싫어하는 분 되게 많아요. 우! 예스, 컴온! 오, 약간 흑맥주 같네. 닥치샘? 닥치샘? 개새끼. 가자. 어, 어떻게 먹었어? 케이콕이에요 이게. 아, 손 주세요. 왜요? 아 손. 못 먹어요? 아 잠깐 잠깐 어. 어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음식입니다. 뭐죠? 이거는 샌디가 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 랍스터? 랍스터는 너무 비싸고 정어리 파스타. 아니 시실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마실 수 있어 생각하면? 마실 수... 정어리는 이제 고등어처럼 등푸른 생선이죠? 사르디나. 일단 사르디나 먹어야 돼요. 사르디나, 사르디나 오케이. 존나 커.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작아? 아, 큰 거를 집어요. 나는 원래 다 작았는데 아무도. 아 가자. 별로예요? 이거 그냥 고등어 구이 맛입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일단 뭐 크림이나 이런 건 역시 전혀 안 들어갔고요. 네. 아 예스! 파크! 파크 예스! 존나 맛있네? 그 샌디가 또 남자친구분과 굉장히 채널을 재밌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 채널... 있는데요? 노예 한국 남성분이랑 협업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는 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그거 재밌어? 재밌는 채널이네요. 그 재밌는 재밌어 우리 미친 커플 아마 야, 아마 아니고 미친 커플 재밌는 커플 그리고 저기 원래 나는 트위치도 트위치 스트리머예요. 트위치. 그래서 트위치에서 술 많이 풀고 같이 밥 먹고 먹방. 헤어질 때 인사는 뭐예요 이탈리아어?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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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아리베베르치. 차오 아베리베베르치. 네? 개새끼. 가자.